안녕하세요, 역사장입니다. 오늘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정말 간편하게 고구마 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사용한 제품은 힐링요에서 나온 도자기 소질의 매직컵입니다. 꽤 두꺼운 크기의 고구마 두 개를 물 없이 매직컵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단 7분만 돌렸어요. 젓가락을 이용해서 다 익었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쑥 들어간 거 보니까 다 익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먹기 좋게 칼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. 정말 색깔이 선명하고 만져보니까 보송보송하게 다 잘 익은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호박고구마나 물고구마보다 이렇게 팍팍한 밤고구마를 되게 좋아해요. 먹다 보면 이렇게 목이 막힐 때가 있어서 밤고구마 먹을 때는 우유가 필수예요. 가끔 탄수화물이 땡길 때 저는 밥보다는 이 고구마를 간편하게 쪄서 종종 먹어요. 고구마 찌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예전에는 이제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구워보기도 했고 물에 삶아보기도 했는데 고구마 찌는 냄새가 꽤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간편하게 찔 수 있는 매직컵을 발견해가지고 정말 잘 이용하고 있어요.